반을 들어오니까 몸 관리 먼저 하래. 몸. 내 몸이 먼저다. 응? 이 허리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조상 풍파고 산을 잘못 건드려 놓은 풍파를 허리를 꺾는 거는 조상이 벌을 주는 거야. 응? 우연찮게든 뭐든 니네가 이랬으니까 벌 받는 거다 그래. 응? 그리고 지금은 여기 명치끝부터 계속 안 좋거든. 네, 맞아요. 응? 여기 뭘 먹으면 여기서 탁 걸려. 네. 그러니까 뭘 먹기가 어쩔 땐 두려워. 그럴 때가 많아요. 응? 근데 안 근데 먹을 수 없으니까 없어. 먹는 거죠. 근데 먹어도 허해. 예. 네. 안 먹은 것 같아, 어쩔 때 보면. 맞아요. 그게, 이제 밥을 먹잖아요. 먹고서 한 10분에서 15분 되면 화장실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먹고 나면 그냥 화장실 가서 다 적해버리니까 먹었으나 마는 거예요. 근데 먹을 때 보면은 아빠가 되게 어쩔 때는 걸신 걸릴 것처럼 먹어. 예, 맞아요. 그게 내가 먹는 게 아니야. 그게 귀신이 먹는 거야. 조상이 먹는 거고. 응? 그래서 내가 맨날 이게 아빠 20년 전서부터 아빠 몸에 있었던 거야. 그래서 아빠 잘 봐. 15년 전서부터 특히 이 위하고 그쪽이 더 많이 안 좋아졌단 말이야. 네, 맞아요. 그게 내가 20년 전서부터 날 치고 간 거야. 근데 아빠가 알면서도 그냥 무던무던 내가 괜찮겠지, 괜찮겠지. 한해 지나면 괜찮겠지. 아프기는 한데, 응. 뭐 죽을 만큼 아픈 게 아니니까. 예. 네. 아니, 그래서 약도 많이 먹어요. 응. 근데 병원 가도 크게 문제는 예, 네, 없대. 그렇다고 하거든요. 그랬죠, 이게 귀신은 엑스레이 안 나와. 그렇죠. 응? 그리고 형님이라고 돌아간 사람이 있어. 예. 네. 응? 예. 제대로 못 살고. 그렇죠. 형님도 그렇고, 형수도 그렇고, 형수도 그렇고. 예. 누가 자결한 사람은 누구야? 집안에 자살한 사람. 자살한 사람. 아, 있어요. 조카. 응. 조카. 그래서 자살 영상, 교통사고 영상. 응? 그래서 이게 험한 영상들이 자꾸 아빠 몸에 있는 거야. 이거 빨리 퇴마해야 돼. 아빠 살고 싶고, 뭔가는 몸을 내가 먹어도 뭐가 소화가 되고 움직이고 싶으면, 그래야 이걸 퇴마해서 걷어놔야 아빠 병이 보여. 병명이. 지금은 가려져 있어서 병명이 안 나와. 엑스레이든 뭐든 CT 같은 것들은 뭐냐? 이게 가릴 수 있어, 귀신이. 그래서 아빠 몸에 있는 거 끄집어 내줘야 돼. 그래서 걸신걸이면서 먹는 거야. 예, 먹어도 배가 어떤 때는 뭐 부른 것 같아. 또 어떻게 금방 적으면 금방 또 배고픈 것 같고. 그리고 눈 보면 아빠 눈 보면 눈이 떠 있어 이렇게. 아픈 사람 마냥. 항시 안 좋죠, 항시 몸이. 살고 싶고 뭔가는 하고 싶으면 저런 자살 영상. 응? 몸에 지금 짱박 안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아. 형이라고 온 사람. 응? 그리고 어렸을 때한 살, 두 살, 세 살에 죽은 애기 있단 말이야. 태어나서 얼마 안 됐어. 아, 우리 형제 중에요? 아, 형제들은 좀 많아요. 그래서 한 살, 두 살, 세 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다섯 명이 죽었단 말이야, 애기들이.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응? 그래서 이거를 잘 보내줘야 돼. 예전에 저기 어머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리고 아빠도 여섯 살 고비에 죽을 뻔했어. 저는 죽을 고비 많이 넘겼어요. 그래서 아빠는 근데 조상이 살려놨어. 항상 그러더라고요. 부모님도 그리고, 조상이 살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엄마가 무당이 됐어야 돼. 근데 뭐, 그때는 그냥, 먹고 살기 아니, 바빴잖아. 그런 거보다요. 이런 데 그냥 위하는데, 그런 데 많이 다니셨어요. 다니기만 했지 엄마가 이거를 제대로 하지를 않았단 말이야. 그리고 엄마는 상처가 많았던 거야. 자식을 다 앞세웠잖아. 그렇죠. 팔자가 얼마 센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 한풀이를 잘하고 아빠 속에 지금 차곡차곡 쌓아놔서 이거는 병원 가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
병명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랬잖아. 이거는 나오게 나와요. 병명 나중에 되면. 지금은 이것저것 처단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나와. 그래서 아빠는 나를 믿고 테마즘에. 조금 편하게 남은 여생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고 싶으면. 제가 지금 저기 공무원 퇴직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냥 우연찮게 어떻게 해갖고 그냥 이런 데 아파트 다니면서 장사하는 거 그런 걸 시작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것도 안 돼. 안 돼요. 벌이야 그냥 다 나가고 장사 자체도 되지도 않고 해봐요. 아빠가 500만 원도 못 끼고. 예? 500만 원도 못 깼대. 500만 원 갖고 시작한 거 있어? 예. 응? 예. 돈이 하나도 없어요? 없어. 예. 오히려 까먹었어요, 까먹었어요. 응. 몰라, 500만 갖다 주고 트럭 같은 거 뭐 하나 해갖고. 예, 트럭 샀죠, 트럭을. 응. 근데 그냥, 그 뭐, 잡비 쓰고 뭐 하고 저기 하면 그냥 다 나가고 없어요. 매달 그래, 매달. 그리고 나가봐. 네. 뭐 버는 것도 없이 그냥. 네. 재료비만 나가고. 네, 재료비 나가고 저기 하면 그거 저기 하고 또 그냥 옷 벗고 흥식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로 살고 싶고 다른 거 아니야, 아빠. 이게 먼저 해결이 나야 돼.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궁금한 게요. 지금 저기 제 자식들이 아직 결혼도 둘을 못한 애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애는 딸 있어, 딸도 못 간 애 있어. 네. 걔는 상처받아서 안 간대. 지금 34살짜리인데 몰라, 인간 때문에 누구랑 결혼하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나?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나 남자가 싫대. 그래, 지금 그냥 다시 또 직장에 또 다니기는 하는데 아들도 지금 공무원 전문다 이렇게 저기만 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아. 공부를 제대로 안 하는데. 그러니까요. 아니 요즘에는 아예 안 하더라고요. 안 해. 그냥 네. 포기시키고 직장 보내래. 안 돼. 그렇게 공부해서는 절대 공무원 못 돼. 그냥 미련이야 걔. 에? 미련이라고 미련. 아 하고 싶은. 응. 막연한, 하고 싶지만, 네. 지가 그만큼 노력을 안 하는데 어떻게 돼? 지금은 하늘 별따기인데 공무원이? 아, 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런 애들 기술 가르쳐. 걔 게을러. 자기 딴 열심히 한다고 하거든. 우리가 볼 땐 게을르게 하는 거야. 그리고 머릿속에 들어가질 않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막 돌아다니고 이러니까. 이제 이게 아빠네, 이게 풍파야. 조상 풍파. 이거는 가서 잘 생각해서 진짜로 아빠 살고 새끼를 살리려면 이거 잘 채워. 영가들 잘, 동기간 자살 영상 이거 잘 채워야 돼. 돈은 없어 아빠. 돈이 없으니까 뭐를 해보려도 해볼 게 없어요 지금. 과부 달러 빚을 내서라도 어디 가서 응? 이거는 가서 잘 생각하셔. 그 다음은 아빠 살 길도 있고 새끼들 살 길이 있어. 응? 이게 아빠네 위 때부터 잘못한 거야. 그리고 아빠 무슨 푸드트럭 그런 거 갖고 다녀봤자 번전치기 하고 남는 것도 없어. 맨날 일당도 안 나와 아빠. 5만 원도 못 버는데 뭘 제대로 포 뛰고 차 뛰고 나면. 맞아요. 그래도 혹시나 하고 맨날 나가잖아. 그렇죠. 혹시나가 역시나요 맨날. 예. 네. 응? 그러니까 아빠가 이걸 제대로 해보질 않는 걸 그냥 내가 어거지로 하는 거야. 안 해본 거죠, 뭐 다. 응. 안 해본 건데 이제. 그것도 남한테 속은 거나 마찬가지야. 차라리 어디 가서 경비나 하지. 근데 그것도 하려고 해도 할 데가 없어요. 응? 할 수는 있어요, 그런 거는. 해보려고 저기는 했었는데. 응. 자리가 안 나. 자꾸 가려지니까, 네. 이 귀신에 자꾸 가려지니까 남이 나를 좋게 안 보여. 그냥 보면은 멍해 보이거든 아빠가. 응? 그러니까 요거 먼저 가서 잘 정리하셔. 그리고 나중에 기회 되면 다시 한번 오셔. 응?
그래야지 아빠 살 길이 있어. 응? 그러려면 그걸 뭐, 뭘 풀어야 돼요? 돼. 어떻게 풀어야 돼요? 그때서 나중에 풀어야 되니까, 요거 여기서 내가 다 얘기를 못하니까, 나중에 시간 되면 나한테 전화 한번 하고 오셔. 그때 자세하게 좀 알려드릴게. 제일 원인은 거기서 오는 거야. 아까 내가 했잖아. 태아리, 한 살, 두 살, 이 애들. 그리고 4살 영사, 그리고 본인네 형하고 형수가 내 앞길을 막는다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크게 보면 산신에 벌이 들어서 묘탈에 이렇게 치어 맞는단 말이야. 이걸 한 번에 잘 걷어내야지. 아셨죠? 트럭은 올해까지만 해요. 이거 쉴 데 없어, 다. 차라리 나가서 노가다 한 5만원 벌어, 10만원 벌어, 이게 나. 응? 답답하네, 정말 답답해요. 일단 내 몸 먼저 챙기지. 아셨죠? 근데 이렇게 막 저기를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응, 알잖아. 그냥은 안 돼. 이거는 힘을 빌려야 돼. 아셨죠? 됐죠? 이거 나중에 한번 오셔. 지금 여기도 안 그랬는데 한 달 전서부터 아파가지고 여기에도 낫지도 않고 잘 걷지도 못하겠어요. 일단 올해는 내 몸 먼저 챙기셔. 됐죠? 네.